투표를 대리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선 자체가 파국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대리 접수 문제는 반드시 금지돼야 되고 조직과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표가 되기 쉽죠. 민심과 당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돈이 동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패 정치를 근절하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부터 청산되기 시작했던 그런 부패 정치를 지금 민주화 20년 맞아서 되살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정당 사상 아주 유례없는 타락선거로 이제 번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번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까지 동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에 아주 망조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리 접수에 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방법이 확립된 뒤에 우리가 후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선관위가 합리적인 그런 대리 접수 방어 방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무난히 이번 경선이 잘 치러져서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대리 접수 금지 방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당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에 대해서 그 대리 접수를 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매일 관리, 선거인단이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매일 관리를 해가면서 각종 금품이 난무하고 조직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경선도 아주 그 혼탁해지고 금권 선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결국은 그렇게 생긴 당선된 후보가 그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분명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